이번에는 호텔 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저가 가는 종목 중에 사실 이제 우리가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상에서 전략을 찾아보기 힘든 종목 중에 한 개가 이 호텔 신라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신저가를 가고 있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뭐 찢어지죠. 하지만 신규로 이제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종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신저가를 가고 있으니까 우선 이제 공포가 사로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제가 요번 걸 이제 준비를 하면서 레포트가 과연 신규 게 있나 찾아봤는데, 신규 레포트도 없더라고요. 최신 레포트가 이제 2021년도 거였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호텔 신라에 대한 주가 추이입니다. 최근에는 좀 이슈가 있죠. 최근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분진 사장에 대한 거취에 대한 얘기가 한 번씩 나왔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시진핑 주석으로 3년임이 이제 결정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와의 대한 관계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그런 것들이 또 호텔 신라의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과연 1년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차라리 최근 거보다 이제 작년에 레포트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상을 했던 부분 자체가 정말 적중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뽕이었는지 거짓말이었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거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들은 줄을 조금 그어놨습니다. 먼저 면세 상위사 중심으로 소형 따이공, 따이공 매출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이공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따이공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따이공은 이제 우리가 보부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면세점에 사 들어가서 중국에서 재판매를 하는 그런 보부상들을 우리가 따이공이라고 하고, 호텔 신라는 소형 따이공 매출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프로모션 집행이 2020년 4분기부터 이어지고 있었다. 안 좋았기 때문에 면세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들을 해왔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이런 효과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왜? 중국 내에서 현재 전자상거래법이 바뀌었어요. 2020년도 이후부터. 그렇다 보니까 따이공에 대한 활약 자체가 지금 호텔 신라에 대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한국 면세 시장의 주요 성장 요인은 중국 소매 시장의 회복 및 화장품 시장에 대한 성장이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중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21년도, 2020년도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활동이 조금 더 늘어날 듯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를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일부는 봉쇄를 또 하고 있는 곳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뭐랄까 이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한 중국의 자체 브랜드를 또 선호하는 경향이 또 많이 나타나요. 그렇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주가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근데 여기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는데, 과거 같으면 우리가 면세점이 싸다는 인식이 강하죠. 명품도 면세점 구입하면 훨씬 더 싸다, 뭐 이런 인식을 하지만, 요즘 환율이 워낙 많이 오르는 바람에 우리가 실제 백화점에서 사는 것과 면세점에서 사는 것과 가격에 대한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면세점만의 그런 특유의 매력 포인트 자체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렇게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소비 포인트가 지금 명확하게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던 부분만을 본다면 결국 이제 호텔 신라는 많은 악재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악재들이 지금 과하게 형성됐을 때는 주가가 바닥을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호텔 신라를 볼 때는 바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더 중요하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을 했던 대로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올라가지 못하고 처지는 모습들이죠. 우리가 차트를 크게 놓고 보더라도
하방에 한 7만 원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각수렴이 꾸준하게 처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가로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처음에는 반등을 높게 주고 있지만 지금 점점 이 반등폭이 어떻게 돼요? 점점 반등폭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자,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높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는 위에서 이익 실현하기 때문에 주가가 퍼진다는 거고 밑에를 이제 지키지 못하고 얼마 전에 투매가 또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투매가 떨어지고 나면 이게 여기서 돌려내는 것이 어떻다? 쉽지 않다고 했죠. 그러면 당분간은 이 호텔신라는 좀 관망에 대한 시선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먼저 그 생각을 우리가 다중바닥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대표님 바닥은 언제쯤 잡힐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결국에는 앞에서 주가가 한번 크게 한번 휘둘려서 빠졌던 자리, 하방에 대한 부분에서 본다면 자, 요 정도 선이죠. 한 5만원 전후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면세점이 활약하기 위해서는 원화 약세 기조가 회복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원화 약세 기조는 쉽게 회복될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6만 이탈도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기서는 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지하게 내가 이 호텔 신라를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더 길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여타의 종목으로 한번 기회비용을 살려볼 것이냐. 자, 그 선택을 힘들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 대표님 영상 보고 호텔 신라 정리했습니다. 또는 저 호텔 신라 보유하려고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그 무슨 말인지 알고 상세하게 좀 더 그분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 제가 항상 이런 종목들을 하고 난 다음에 좋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현재 이제 다중바닥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은 각오를 좀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말씀 못 드려서 미안하고요. 대신에 또 다음에 뭐 시장이 또 풀리면 또 좋은 소식이 들리면 누구 먼저 앞서가지고 제가 좋은 소식을 꼭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호텔 신라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